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현재 언덕에 와 있고요. 지난번에 여기 빨개 벗고 있으면 된다고 와 있었는데, 시간은 잘못한 게 아니고, 정한 날에만 열리나 봐요. 일단 그래서 여기는 다음번에 오는 걸로 하고, 이동을 좀 할까 합니다. 사투리산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죠. 요쪽을 좀 가볼까 합니다. 일매나 열무. 말이 있었나? 자, 옆쪽으로 점프. 저기 와슈어 언덕의 사당 챌린저를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런데, 붉은 달일 때 포인트가 활성화가 되나봐요. 전에 어디지? 게드고지 쪽 탑 갔을 때도 사당 챌린지가 하나 있었을 텐데 못 찾고 그냥 지나가긴 했거든요. 그때는 시간이 아예 정해지는 거 그래서 시간만 맞추면 되는데, 아무튼 쿠쿠자 계곡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말 여기 있네요. 잠자리가 앞에 또 있네요. 잠자리 아니었나? 줄 알았는데. 자, 지금 여기 이쪽 돌고 뭐 한 번에 이쪽 가서 양쪽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사당 알림이 따로 없는 걸 보면 사당이 없을 것 같아요. 게이트 쪽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정 두 마리 확보해놔서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백마도 좀 잡으러 가고 해야 되는데 언제 가지? 아이스인가? 프리즈네요? 위즈로브. 풀은 있을 때마다 베고 있는데, 나왔다. 요정 세 마리까지 확보했고요. 한 마리만 더 나오면 안정적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게 문제긴 한데,
시커 센서 업그레이드 시커 센서가 아니고 시커 스톤 업그레이드 하면은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긴 하는데 사닥 말고 딴 것도 찾아줘서 그러면 가디언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네. 자, 현재 위치는 알메나 연못 근처고요. 여기 광상이 있으니까 광상 좀 깨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말이 오겠죠? 안 들려.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좀더 가보죠. 잠자리다. 썰렁이네요. 여기가 이제 초원 지대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저도 썰렁 나비일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열심히 곤충을 잡아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쪽은 뭐, 깜짝이야. 알람이 안 울렸을 테니까. 계곡만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몬스터 주둔지라서 아래 물음표가 잔뜩 떠 있죠. 뭔가 수학 기호 같은 느낌? 자, 계곡 쪽으로 한번 훑어보고 있고요. 너무 아래로 떨어지면 올라가기 힘드니까 벽에 좀 올라갈게요.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비 두 마리 그냥 버리죠. 여기 스탬프 찍어놓은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냥 방향만 보려고 찍어놓은 거라. 사탕 같은 거는 없나요? 리절 보스만 보이는데 앞에 있죠? 앞에도 리절 보스가 있고 아 여우구나.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말은 안 오겠죠. 설렁어부를 발견해서 주워주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국도 이제 뭐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쪽이었나? 아닌가? 이쪽인가? 전기 화살을 필요했던 곳이 있었는데. 삼각지. 별로 안 높으니까 점프로. 어? 이런 안돼.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아 망했습니다. 힘들게 올라가 놓고. 코로그를 얻는 걸로 위안에 삼고. 그냥 올라가려면 귀찮으니까 사토리산이 이쪽이고 어차피 이쪽은 볼건 다 본 것 같고 이쪽 고지 쪽 가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사토리산으로 이동해서 아직도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토리산이고요. 뭔가 신비한 느낌이 들죠. 루미들이 보이는 걸 보면 아직 이벤트 중인 것 같아요. 위쪽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하려나? 그냥 가죠. 어차피 사진만 찍을 건데. 여기 있다. 사내 주인. 좀 더 위쪽으로. 참고로 탈 수 있습니다. 사라져서 그러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막고 있어? 사내 주인이 사라졌군요. 아까워라. 어차피 타도 뭐 쓸데없어서. 그래도 타는 모습을 연출해 보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자, 오는 길에 코르그 꽃을 봐서 다시 들어왔고요.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야? 자, 50개
까마귀들은 찍은 까마귀일까요? 까마귀 찍었네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찍고 가보죠.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가는 게 나았으려나? 산타려니까. 사실 귀찮긴 하거든요. 까마귀들이 많지. 자, 이쪽에 와 있고 확대가 안 되냐? 당당하게 지금 날아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올라가는데 한참 걸릴 것 같거든요. 좀 절벽이 매우 가파르게 형성돼 있어서. 추울 테니까 옷좀 입을게요. 거긴가 보네. 위즈브루 두 마리 있던 그곳인 것 같아요. 지금 목적지는 이쪽이고. 잠깐만 좀 볼까요? 하긴 이쪽 산도 안 올랐는데. 산에 먼저 탈까? 어차피 여기 가면은 하긴 여기도 가야 되는구나. 찍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긴 해야 되는데, 뭐 여긴 다시 오면 되니까. 사당이 있어서 그냥 가죠. 위치를 보면 그냥 내려가기만 할 테니까. 썰렁어부 하나 챙기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패 서핑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돌크러셔가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무기라서. 대나 때렸는데 죽질 않네요. 확실히 젤다는 템팔 게임인 것 같은데. 이거 보물 상자일까요? 호바. 찍었었네요. 몬스터 거의 다 찍은 것 같긴 한데 아직 못 찍은 게 이가단 캐릭터들은 하나도 못 찍어서. 이가단 지금 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적 중에 하나라. 딱히 상관없습니다.
그냥 잡고 이동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귀찮게 하네, 진짜. 여기 설사는 바람이 살짝살짝 불기 때문에 화살이 없어질 확률이 있어요. 빨리 가서 주워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와 있고요. 여기 확대가 왜 또 안 되냐? 뭔가 뭉쳐 있죠. 이 위에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게이지가 다 차고 가죠. 얼음녹은 전에 찍었고 딸기려나? 나무가 있네요. 물상자 기사의 차. 슬슬 문기주머니를 늘릴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저기 뭐가 있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고 딱히 뭐 없는 것 같긴 해요. 빛나는 걸 보니 가디언 같은데. 그쵸, 안 가길 잘했네요. 내려갔다가 하트만 깎일 뻔해서 가디언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사실 지금 가디언을 잡을 만한 무기는 갖춰져 있습니다. 사당 다 찾고 그 뒤에 고민해보죠. 찾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전체인지는 모르겠어요. 게이트 월이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 버리고 얻어가죠. 어? 왜? 버렸잖아. 바람이 불길래 왔고요. 용이 지나가고 있네요. 필로 드래곤이면 뭐 물 많이 얻어서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지금 이쪽이고요. 여기 가서 전기 화살 쓰고 정상으로 이동할 거예요. 중간중간 오 아이고 오고 의도한 게 아닌데
맞아버렸습니다. 화르의 게이트월로 돼있죠. 어? 이런 가뜩이나 마음도 상했는데 전기화살 하나 버렸네요. 전기회사 아까워 죽겠네.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활성화됐고요. 사당이 등장하겠죠. 개키 부리다가 화살 두 개 날려버리고 요정도 하나 써버렸네. 여기 별 스탬프 삭제하고 키하 5회사당에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어, 알람이 울리네. 이따 약속이 있어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벌써 올리네요. 역시 게임의 힘은 멋져요. 근데 아직 멀었네. 왜 벌써 올렸지? 자, 현재 위치 이쪽이고요. 자이스트 대지로 떨어져서 저거 사진을 하나 찍을게요. 다시 오기 귀찮아서. 이것도 있는데. 어, 이번엔 안 맞았습니다. 저건 유성호가 떨어지는 모션이었을까요? 화살이었을까요? 살이겠죠. 자, 이쪽에 있는데 정상 보고 가는 게 낫겠죠. 내려갔다 다시 어차피 올라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점프 두 번 하고 올라왔더니 스태미너가 좀 딸려서 무력 하나 먹어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아직도 정상이 아니었다니. 필로 드래곤이겠죠? 드래곤이 원래 이렇게 자주 나왔나? 지금 가는 가려고 했던 위치는 거대 석상이 있어서 게이트 마을에 뛰어다니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어, 야야. 야야, 왜 그쪽으로 보고 있어? 아, 진짜. 어이없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게드마을에 뛰고 있는 아저씨한테 보여주면 신발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신발을 받으러 여기 또 와야 되니까 그냥 찍어놓고 가지고 있다가 보여주고 얻으려는 건데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됐다. 올라왔습니다. 앞에 나비. 보물 상자. 외곽 라이프 필요 없어요. 자, 보자. 정상 올라온 김에 여기 한 바퀴 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한데. 확실히 산 정상 쪽이라 그런가 엄청 빛나죠. 코르그 열매가 없나? 여기 칼 있는 위치를 보니까 라이넬 있습니다. 저기 글씨도 안 보여요. 아무튼 라이넬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곳이고요. 저쪽에 보면 칼이 있는데 칼도 사진 찍어야 써야 된다. 그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래쪽 보고 가면은 위에 가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요거 페이크인가 봅니다. 그쵸? 부딪힐 뻔했네요. 일단 하려던 사진 찍으러 가기. 우선시해서 먼저 찍죠. 떨어질 뻔했어. 요거가 퀘스트. 텐데, 얘 하나 해제하고. 이게 고래고. 얘랑 얘만 빼고 삭제하죠. 일단 성과가 없긴 한데 도착을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 게드산 근처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